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예, 오늘 또 새로운 학생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나원 학생 오랜만에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아주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 있었죠? 궁금해요.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결혼하셨죠? 네. 예. 아, 예. 자, 결혼은 결혼이고 우린 네. 또 복습을 확인해야. 해도 복습을 해야죠. 예, 지난주 우리 뭐 공부했죠? 아, 그렇죠. 미스바 광장에서의 기도. 네. 네, 미스박이 아닙니다. 미스박. 오, 너무 재밌으시오. 어, 선생님이 요즘 이 가는 기가 모아가지고 미스바. 와. 어, 선생님 이거 뜻을 얘기했죠? 뜻이 방학생 반장님 어, 그랬나? 무슨 뜻이죠? 아... 어, 이단들이 쓰는 무슨 어, 아, 잡지하고 비슷하다고 새노래 새 땅? 아우 새하늘 새 땅? 아닌데? 아우, 뭐였지? 저거야 응, 파수대 파수꾼 아니었나? 파수대. 네. 보통 이제 그 전망하는 위치를 얘기하죠. 네. 어, 미스바라는 것은 광장이지만 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귀가 돌아왔지만 네. 오랜 세월 방치돼 있었어요. 네. 20년 동안 네. 방치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네. 사모했다는 말은 기다리고 갈급해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네.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영적으로 기갈이 돼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다가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소집된 정황을 보고 네. 적군이 블레셋이 이제 오해를 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공격하려고 네. 소집된 하나의 큰 모임인 줄 알고 네.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 붙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친히 공격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총칼로 이긴 승리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친히 싸운 승리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유명한 고백이 이 단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얼음들이 돼요? 에벤 처음 들어봐요? 아닙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본 정도가 아니죠. 네. 자, 우리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네. 자, 12절. 예, 12절. 맞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느니라. 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도우심.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내일도 다음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싸워야 될 새로운 싸움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그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지난주 마쳤어요.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린다. 우리 성원 학생. 다스린다가 그 말씀으로 그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뭐?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다 까먹었어. 그 갑자기. 아유, 아니 늘 우리 상원 학생은 네. 답은 알고 있는데 표현이 잘 모르죠. 네. 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통치라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고 네. 목양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목양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지난 시간 다루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제일 중요한 미니스트리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사역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려면 우리 교회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건강한 꼴이 정기적이고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아주 예수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9강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함. 자, 이제 오늘 우리 8장 1절서부터 여기 우리 조수희 학생서부터 네. 두 절씩 읽고 9절은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잘 읽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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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건이 대두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하죠? 왕. 예, 왕을 구합니다. 자, 우선 이 왕을 구하게 된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일정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네. 이제 어느덧 사무엘도 많이 나이가 들었고 아마 이때는 이 선지자직이 세습이 그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 기능하고 사사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요엘. 요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요엘.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 누굽니까? 아비야. 네. 이 아비야가 이름하고 비슷하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름 의미 어때요? 괜찮아요? 신통치않아요? 네? 좋은데. 이름 좋아요? 나빠요? 네. 이름은 좋은데. 네. 이름은 우리 나훈 학생은 왜 이렇게 뉘앙스가 이름은 네. 좋은데 아니 이름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숨어 있는 거 같아요. 이름값을 못 했나. 그렇죠. 그렇지.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이름대로 살질 못했어요. 네. 자,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네요.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일생 뇌물 하나 받지 않고 올곧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목양을 했죠. 네. 그런데 아들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참 성직자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들이 나오면 마음이 어떨까. 참 목회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알고 있어요. 네. 온 교인들이 이게 이제 가십거리가 되고 그래서 자식 문제는 정말
딱 두 글자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키워줘야 뭐 쫓아다닌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야 보니까. 맞아. 쫓아다니면 부모의 욕망이 덧붙여져서 애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의 양육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테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아들 아버지인들 이렇게 잘하라고 뭐 일부러 밀어넣었겠어요? 그러니까요.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맨날 성소에서 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인생의 기록을 남겨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무엘,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사무엘은 아주 좀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네. 일찍이 엄마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소원 때문에 그리고 그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제사장은 별로 탐탁치 못한 인격과 삶의 결과를 드러낸 요엘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엘이 아니라 엘리. 엘리. 엘리의 두 아들은 또 불량자예요. 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곱게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교육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자람 속에 가장 빠지지 않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지금 물론 자녀가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붙들고 있고 내 눈에 보여야 애들이 잘 크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자녀도 이렇게 물 위에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둘째를 이렇게 품에서 떼놓을 때 참 망설였고 속상했어요. 아, 꼭 이래야 되는가. 그런데 이 녀석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마 아빠 떠나서 외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밖에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페북에나 글을 올리는 거 보면 거의 성직자 수준으로 올려요. 네.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두고 봐야 되니까 네. 아직 시간이 길게 남았으니까. 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외로우니까 주님을 더 이렇게 사모하고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 부모가 인간적인 정리 밑에서 막 데리고 있어 봐요. 오히려 부모의 그런 정이 아이를 그 이지러뜨릴 때가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 사랑도 탁 그렇게 잘 쉽게는 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게 절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절제하세요.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절제하세요? 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말수 줄인 건 절제가 아니죠. 네. 어떻게든 자, 해보겠습니다. 주제하고 좀 빗나가려고 그래서 예.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네. 어쨌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은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제기가 됩니다. 이제 교회로 말하면 백성들이죠. 네.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제기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 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반란에 가까운 그치. 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기 때문에 사사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욕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나이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처럼 하질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보이는 새로운 왕.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 이런 문장이 하나 숨겨져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같이. 자, 이제 절 보세요. 네. 다른 나라는 다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왕이. 다 왕이 있어요. 보이는 왕이 확고하게 있어가지고 그 보이는 리더십 아래 질서정연하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착착착착 나라꼴이 되어가고 전쟁을 해도 그 왕의 지휘 아래 모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자기네 나라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희망이 없어요. 사무엘 늙었고 아들들은 우리가 존경하던 사무엘처럼 살질 않고 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런데 정작 이 당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죠. 네. 사사였던 사무엘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신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필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요구는 오랜 세월을 거쳐 백성들 속에 태동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해줘라. 자, 몇 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나를 너를 버려.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정곡을 파헤친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낸 대답입니다. 그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소위 이제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리더십.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리더십이 강력해서 그 리더십에 일사불란하게 따라 움직이고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아주 의례로운 교회요, 좋은 교회로 많이들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대항하라는 그런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에 정말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려면 사람의 강력한 영향력이 계속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강력하고 이게 세지면 좋은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의식과 인식 세계 속에 작용이 될 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리더십이 없어. 좋은 목사님이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계속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리더십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 안 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인위적인 영향력이나 인간적인 영향력을 계속 빼야 돼요. 너무 이거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아주 제왕적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 줄 알아요. 이게 소위 세속화된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예? 세속화된. 근데 백성들이 지금 그 인식 세계에 붙들려 있어요. 아, 우리도 좀 저 블레셋처럼 애굽처럼 강력한 왕이 좀 일어나서 그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주고, 아, 이래 이게 나라꼴이 되지, 이게 뭐야. 아, 우리도 좀 그 왕 세웁시다. 이렇게 요구가 된 거예요. 이미 이런 건 오랜 세월 속에서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더 이상은 이들을 말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것은 오케이 하고 승낙한 차원이 아니고 허락을 한 차원, 허용을 한 차원이에요. 우리도 아이들 기르다 보면,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도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해봐 그러면. 근데 부모는 알아. 저거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알지. 안 된다는 걸 알지. 네. 직사하게 고생하고 손 털고 다시 돌아올 네. 거라는 걸 알지.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 뜨거워 해보지 않고는 절대 손 터는 법이 없어요. 네? 방학생 아멘 할 뻔했습니다. 많이 뜨거워 봤구나. 자기가 알거든. 네? 아 뜨거워 하지 않고는 그 가끔 이런 예를 제가 들어요.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엄마는 한 길에서 데리미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자꾸 벌벌 기어와요. 그럼 밀어놓으면 또 오고, 또 밀어놓으면 또 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무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하고 데리미를 만져본 다음에 이제 상처 안 날 정도의 뜨거움이 그 식어졌을 때, 그 열기가 식어졌을 때 냅둬요, 그냥. 벌벌 기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막 그 맑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알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돼. 그러면 놀래는 정도가 아니죠. 기절을 하죠. 기절을. 난리가 나. 네. 하고. 그 다음에 걔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절대 대자만 봐도 달아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허용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왕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 오경이라는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견하신 내용을 사실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히 왕을 요구할 시간이 올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패턴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알죠. 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세 가지를 금하도록 돼 있었어요. 첫째, 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어나거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베껴서 항상 옆에 두어라. 이 세 가지를 왜 요구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인간의 부패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뭘 많이 두지 마요? 은금. 사실 은금은 다 성경에서 누구의 것으로 늘 말씀하셨습니까? 은금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 은금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은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만물의 주제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들지 말고. 말은 항상 이 당시에 전쟁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적군과 싸워가지고 말을 빼어서 왔을 때라도 말의 뒷발 힘줄을 끊도록 돼 있어요. 이 인대 아킬레스건을. 왜? 전쟁의 승패는 죽게 있는 것이지 병거의 무력의 크기와 규모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잊어먹고 하나 안 쓴 게 있는데 이건 네 번째.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 아하. 왜냐하면 여인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얘기합니다. 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곧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과 이방신과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인식세계고 정신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일 우려가 있을까요? 혼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늘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경고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오늘 8장에서 그 내용이 그 예고가 이미 두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10절 잘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모든 말씀을 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발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잘 보세요.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자,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왕의 제도 속에 생겨질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 제도가 생기지면 이런 고통들이 따를 것인데 그래도 할래? 이런 내용. 너희가 그들의 종살이 할 텐데 그래도 할래? 그러니까 어이쿠 안 되겠다. 그리고 물러났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잘 보세요. 19절. 이런 구절은 우리 광우 학생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네. 말 들어야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리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네. 허락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20절. 우리도 여기 또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역사의 뿌리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리더십에는 순종을 잘해요. 말 잘 듣고 보이는 리더십에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자, 이게 뭐 같아요? 산. 산이죠? 예. 이 그림 많이 봤죠? 여기 이제 달 하나 뜨면 무슨 그림이 되는지 알죠? 이거는 팔광? 팔광.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어느 산에다가 안내를 냈어요? 시내산. 네, 팔봉산이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서 뭘 받죠? 십계명. 말씀을 받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때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서 이상한 소리 때문에 내려와요. 산 밑에서. 그 여호수아는 이 소리를 착각해요. 근데 모세가 아니다. 이 소리는 저들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소리로다. 내려와 보니까 정작 이 밑에서 아론, 모세의 형이죠? 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던져 부서뜨리죠. 그리고 누구를 질책하냐 하면 아론을 질책하고 백성들을 무섭게 다그칩니다. 이 심판, 이들이 만들어내는 금송아지는 실질적으로 아주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들이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네.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아시는 대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자, 그러니까 무엇을 형상화시킨 겁니까? 우상을. 아니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아니함으로. 당신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심리상 어려워요. 네. 우리 그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 합시다. 교회도 보면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있는 주간은 교인들이 결석을 안 해요. 맞아. 큰 교회 같으면은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티 나던데. 그런데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금방 티가 나요. 담임 네. 목사님이 어디 해외 나가셨거나 선교 나가셨거나 그러면 3분의 1이 빠져, 3분의 1이. 오, 3분의 1이 뭐. 네? 아니, 3명 있는 중에 1명 빠지면 3분의 1이. 그렇게 계산하면 빠지네요. 3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교인들의 그 신앙의 심리 속에는 보이는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네. 우리는 이 보이는 걸 통해서 자꾸 누구에게로 우리가 접근이 돼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사실 처음에는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것이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죠. 내용은 싹 빠진 채.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는 일절 다른 이상한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체를 어떻게 알까요? 우리 상우 씨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느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아니 유치부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오. 그 지금 똑같은 질문을 아이가 저한테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응, 살아계셔. 그럼 데려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망설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지? 그럼 걔가 갑자기 궁금하게 막 그러더니, 그러네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온.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적절하네. 그렇죠. 오. 역시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네.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네, 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랑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죠. 네, 볼 수도 없죠. 네. 그런데 딸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외형과 크기의 싸움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 속으로 자꾸 한국교회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신앙의 모든 기준을 자꾸 숫자나 크기와 외형의 규모로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몇 명 모여? 그거는 성경의 가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치. 네?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네.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은 항상 몇 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김상훈이라는 한 인격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인간적인 조직이 늘어나고 외형이 커지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려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신앙이 기초부터 왜곡돼서 그래요. 그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패턴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헌신과 봉사가 다 그런 스타일로 이제 나도 모르게 바리새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가장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예수님이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기도가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거리에서 기도했어요. 광장에서 기도했어요. 네. 서기관들. 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들이 서서 기도하고 폼을 잡았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굉장히 이 물질적인 이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38절을 우리 정나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38절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자니? 길게 기도하는. 나훈아 학생,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연결성이 있을까요? 전혀 감이 안 나오죠. 네. 여기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과부들은 남편이 죽은 여인들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 로이어격에 해당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보호해주고 챙겨주면서 커미션을 먹어요. 뭐 0.1%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수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주로 그들이 그런 서기관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믿음 좀 그 장광호 서기관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대? 두 시간 한대. 그러면 조수희 서기관은 기도를 몇 시간 한대? 거의 네 시간짜리게. 그러면 사건이 글로 가는 일로 오는 거야. 두 시간 가지고는 안 돼. 거리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 이게 서기관들의 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사회 자체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신앙의 요소 속에 농후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런 신앙의 관점 때문에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보이지 않는 왕, 실체도 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우리 이제 그거 그만하자. 보이는 왕이 확실하다. 이거 달라. 이것이 오늘 공부의 주된 결론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실체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모아가는 또 한 주간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 없이 끝.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 그런 기준이나 이렇게 해야지 좋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기준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가게 되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더십 따르지 말고 리더, 온전한 리더를 따릅시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땅에 떨어지는 땀은 무엇같이 되었나요? 1번 물, 2번 피, 3번 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